꼴찌를 한. 아, 그런 게 어딨어? 꼴찌를 한 우리 찰스에게 비둘기과 건강검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꼴찌에게 대단한 것 같아요. 형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대한민국 20대를 위한 비타민 주시의 선택. 20대에게 고합니다. 여기 그 화면에 이제 그 15개의 진료과가 있을 거예요. 어느 진료과에 불이 켜질지 공개합니다. 그래. 안과. 안과? 피부과? 안과. 안과. 아무래도 20대는 이제 외모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이입니다. 아, 맞습니다. 외모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 술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짙은 화장,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한창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여드름으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제때 치료를 못할 경우에는 흉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치료라든지 집에서 혼자서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과예요. 안과에 안과? 차흥원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실제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오시는 이유를 보면은 되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눈이 나빠서 콘택트렌즈나 라식 때문에 오는 분이 많고 그쵸. 또 하나는 다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쳐서 오는 왜냐하면 과격한 또 스포츠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또 하나는 또 콘택트렌즈 끼시는 분들이 콘택트렌즈에서 눈에 외상을 입는데 그렇게 되면 감염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완전 시력을 잃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서 콘택트렌즈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저 안과 검진을 받는 게 안전하죠. 다음은 30대입니다. 30대는 이제 강병규 씨를 포함해서 오늘 또 네 분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자, 30대라는 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랑 고시를 좀 해야죠. 왜냐면 이제 그 가장으로서의 어떤 위치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는 또 자식이고, 또 뭐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신경 쓸 게 많죠. 30대 여성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20대는 맞아요. 섹시하고 뭐 발랄함 이런 건 있어도 이 성숙된 아름다움은 없거든요. 30대 넘어오면서 된 여자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하실 때 장영란 씨가 되게 많이 공감하시거든요. 맞아요. 이은수 교수님, 30대는 어떠한 나이인지 또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30대는 톨게이트를 떠난 나이다 이제. 와. 일단 그 인생의 목적지가 생기고 같이 갈 사람이 정해지고 혀를 끊었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고 또 고속도로기 때문에 유턴을 할 수도 없어. 우리 30대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었잖아요, 강병규 씨. 내가 이걸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국민 유치, 비타민 출시 이 19분의 교수님들 중에 30대 한 분이 계세요. 정말 놀라운 진짜? 사실이지만 30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잠깐만,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 먹어요. 자, 보십시오. 30대 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권 박사님? 한 분 계십니다. 네. 자, 제가 감히 말씀 안 드리고 본인이 살짝 한번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아. 저분이시구나. 자, 황 교수님. 그 건강 설계에 있어서 우리 30대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외모가 20대라서 못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콜게이트 이론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30대는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건강 투자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30대 때 시작된 재테크가 내 집 마련의 초석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0대 때 시작된 건강테크가 평생을 살아갈 건강을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뵈니까 저 의료계의 김구라 같아. 자, 30대에게 필요한 건강법은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네. 30대. 30대. 무언. 기억하자. 우와. 기억해야 됩니다. 글쎄요. 아, 30대가 된 지 얼마가 안 돼서. 아, 이게 왜 이래. 힘드네. 신체 나이. 뭐 그런 거 아니죠? 기억하자? 신체 나이.
신체 나이. 신체 나이. 종합검진을 자기가 받잖아요. 그럼 자기 신체 나이나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윤석 씨 뭐 하나 할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되면 이제 돈 쓸 일이 많아지니까 계좌번호를. 건강에 대해서. 아까 멋있어 자, 그러면 공개합니다. 30대 건강수 기억하자. 보시죠. 건강 수치를 기억하자. 자, 저희 비타민에서 정말 누누이 수차례 강조했었던 건강 수치인데요. 네, 자, 어떤 수치를, 네, 어떤 수치를 기억해야 되죠? 그게 허리둘레, 그다음에 혈압,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혈당입니다. 4대 건강 수치죠. 네 가지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대표적으로는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커다란 후유증도 올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엔 사망에 이르기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가 건강 수치가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나중엔 이것이 복리이자를 쳐서 커다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자까지 좋아지고. 네 분 가운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건강 수치 가운데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허리 사이즈는 정확해야 돼요. 몇이에요, 형씨? 네, 24요. 이야. 혹시 김구라 씨는 아시지 않을까요? 네, 저 한 3개 정도 아는데 허리는 제가 한 36, 37 되고요.